망망대해 바람도 구름도 쉬어가는 곳 새들의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화끈한 남미의 맛, 싱싱한 재료의 다양한 요리법까지 눈도 입도 즐거웠습니다. 오! 다채로운 매력을 간직한 페루. 야생의 아마존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멋있게 아주 세웠어, 앞머리를. 앞머리를 멋있게 세웠다. 신기루 같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고대의 수수께끼를 간직한 나스카 평원. 사막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 모래 언덕에서 즐기는 짜릿한 스피드. 아마존 열대우림에서 불모의 사막까지 페루로 떠납니다. 한반도의 6배 크기인 페루. 넓은 땅덩이만큼 기후도 다양합니다. 만년설과 사막, 열대우림이 공존하는 곳인데요. 태평양 연안의 수도 리마에서 아마존의 도시 이키토스로 향합니다. 페루 안데스 산맥에서 발원해 대서양으로 흘러드는 아마존강. 지구의 허파라 불리는 열대우림을 품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관문 이키토스를 찾았는데요. 한때 남미 최대의 상업 중심지로 이름을 떨치던 곳입니다. 저는 지금 이키토스의 그 중앙 광장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저 앞에 보시면 이키토스의 상징인 또 기차가 한 대 있어요. 왜 기차가 도시의 상징이 됐을까요? 그때 보면 뭐 여기 사람들이 꽉 차서 이렇게 실어나르고. 과거 이키토스에서 대서양까지 천연 고무를 실어나르던 기차입니다. 70년대 고무산업이 쇠퇴한 후 폐선이 됐는데요. 19세기 후반 산업혁명으로 고무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키토스는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 흔적이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데요. 에펠탑의 설계자인 구스타프 에펠의 작품입니다. 이게 지금 다 쇠로 돼 있어요. 라사엘 피에로. 시. 시. 파리 만국 박람회 전시 작품을 유럽인 사업가가 구입해 이키토스로 가져왔다는데요. 벌써 한 110년인가요? 120년 전에 이런 건물이 이곳에 있었다는 거는 정말 저도 상상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그 당시에 얼마나 이곳이 번성했는지 한 번에 딱 느끼게 해주는 곳인 것 같아요. 지금은 관광명소가 됐습니다. 이키토스에선 자동차를 보기가 쉽지 않은데요. 도로에 오토바이 엔진 소리만 가득합니다. 올라, 올라, 부에나스. 예, 예. ¿Cómo se llama eso? ¿Cuál? Ese, sí. Motocar. Motocar. Se llama motocar. 오토바이를 개조한 택시입니다. 요금 5,000원에 이키토스 어디든 데려다 주는데요. 실제로 차는 전혀 거의 보이지가 않고 이 오토카 알록달록한 오토카들로만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첫 인상이 저는 아주 귀여운 느낌을 받았어요. 따모.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출발합니다. 아마존강과 밀림에 둘러싸인 이키토스. 육지 속에 섬으로 불릴 만큼 고립된 곳이라 차가 들어오기 어렵답니다. 시원한 바람이 참 좋았는데요.
이키토스 외곽 벨렌지구에 도착했습니다. 이키토스 최대의 시장이 서는 곳인데요. 현지인들도 즐겨 찾는 벨렌 시장입니다. 이 아마존 일대 강뿐만이 아니라 그 일대에서 나오는 그 산해진미가 여기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곳. 오, 여기. 뭔가 꾸물거리는 게 보입니다. 우와, 굼벵이 사촌쯤 될까요? 아마존 밀림에 사는 딱정벌레 유충이랍니다. 아, 메디시날. 아스마. 아. Todo lo que es infección respiratoria. 우리도 굼벵이를 약으로 먹긴 하는데요. 훨씬 크고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바람이? ¿Cómo se come? ¿Todo eso? 이게 무슨 맛일지 솔직히 궁금하긴 한데 선뜻 이렇게 막 먹기는 저도 약간 꺼려져요. 용기 내서 먹어봤는데요. 육즙이 터질 때 살짝 당황했지만 오, 생각보다 맛이 괜찮습니다. 이거 굉장히 고소한데요? 네. 안에 육즙이 있는데 그 안에 그 단맛이 점점 이렇게 확 퍼지고 나중에는 고소한 맛도 같이 이렇게 막 퍼져요. 건더기보다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에, 사보르 무이 비엔에. 시. 레구스타 también es. 아, 메디시날. 아스마. 아. Todo lo que es infección respiratoria. Ah, respiratoria. Ah, sí. Hola, buenas. Hola. 벨렌 시장의 명물 악어고기입니다. 와, 이 진짜 말로만 듣던 악어 꼬리인데, 야. 아, 근데 이게 가슴 아프게 너무 부드러워요. 야. 냉장 시설이 따로 없어 갓 잡은 고기를 판매한다는데요. 오, 지금 거의 통째로 들어왔어요. 머리 빼고. 세. 아마존강에 살던 녀석입니다. 외지인들의 밀렵은 불법이지만 원주민들은 정부의 허가를 받고 사냥을 한답니다. 벨렌 시장은 아마존 야생동물 고기를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부위마다 가격이 다른데 꼬리 부분이 가장 비싸다는군요. 쫄깃한 식감이 좋다고 합니다. 악어고기는 닭고기나 돼지고기보다 단백질이 풍부하답니다. 오랜 옛날부터 아마존 원주민들의 보양식으로 사랑받아 왔는데요. 악어 다리 한쪽이 다 구워졌습니다. 언뜻 닭가슴살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악어고긴 과연 어떤 맛일까요? 야, 전 악어고기가 이럴 줄은 몰랐는데 이게 그 생선하고 닭고기의 그 중간인 것 같아요. 아, 기다. 여행에서 현지 음식을 먹어봐야 온전히 그곳을 느낄 수 있다고 하죠. 이건 닭다리네요. 야생의 아마존. 그 진한 풍미가 온몸 가득 전해집니다.
아마존의 깊은 어둠을 밀어내고 새벽 여명이 밝아올 무렵 벨렌 항구가 대낮처럼 북적입니다. 오우, 이 싱싱한 바나나들이 아주 줄을 지어서 올라오네요. 이야, 오우. 아마존 밀림에서 온 사람들과 열대 농산물이 쉴 새 없이 쏟아집니다. 야, 사람들 엄청 많이 모여있네요. 벨렌 항구는 아마존 강 유역의 물자 집산지라고 하는데요. 수많은 마을에서 실어보낸 가구와 가전제품이 눈에 띕니다. 와, 이게 그냥 뭐 한 가지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막 같이 있어요. 뭐 특산품부터 해서 과일, 뭐 생선. 그래서 지금 계속 안에서 짐이 나오고 있네요. 고장으로 수리가 필요하거나 물물 교환을 하기 위해 도시로 나온 살림살이가 많은데요. 그 아마존 강에서 그러니까 동네 동네마다 뭐 유명한 여기는 어떤 생선이 유명하고 저기는 뭐 바나나가 유명하고 그러면 그걸 다 모아서 여기까지 이제 오는 거죠. 그럼 마치 이게 그러니까 꼭 보물선 같아요. 보물선. 선착장 한쪽에선 좌판이 벌어졌습니다. 이른 아침에 반짝 섰다가 파하는 번개 시장인데요. 아, 네, 도쿠멘탈. 도쿠멘탈. 꽌토 꽌토 쿠에스타 온 킬로? 5 소레스. 5 소레스. 오이, 꽤 바라토. 비엔 바라토. 예, 티모티. 아. No sirve de gran cosa, es una ayuda grande porque sin este barco tampoco podemos venir nosotros de la ribera acá a la ciudad a vender nuestro pescadito. Claro. 원시와 문명이 교차하는 곳 벨렌을 떠나 브라질, 콜롬비아와 국경을 맞댄 산타로사로 갑니다. 세계 최대의 열대우림 아마존. 거대한 강을 따라 크고 작은 마을이 들어서 있습니다. 페루 국토의 65%가 밀림이라고 하는데요. 인구는 얼마 안 되지만 동식물의 낙원입니다. ¿Pueden apreciar acá al frente? Sí. Ya es el inicio de la isla de los monos. Ah, isla de los monos. De la isla de los monos. Ah. 울창한 정글 속 원숭이 보호소가 있습니다. 흔히 원숭이 섬이라고 불리는데요. 아, 정말 귀엽죠? 원숭이가 손님 마중을 나왔네요. 오이! 어, 너 너무, 너 희한하게 생겼다. 모노. 아! 아, 저 환영해주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손잡고 가는 거야? 그래. 아, 일라, 일라. 뭐, 뭐 달라고, 뭐 달라고, 뭐 달라고. 일라, 가자. 일라. 간지러. 페루 거미 원숭입니다. 읽어줄까? 아주 영리하고 재빠른 녀석인데요. 너도 못 봤잖아. 못 봤잖아. 엄마 일은 아기 원숭입니다. 저한테 헤어지기 싫은가 봐요. 마음이 짠했는데요. 아, 아, 아. Este es un eh, en vez de rescatar niños abandonados 아. o niños huérfanos, sí. estamos eh, reseccionando animales huérfanos, especialmente monos. Mm-hmm. ¿Por qué vive acá? Porque son eh, porque son animales que perdieron sus padres muy jóvenes, muy bebés. 인근 숲 속에 200여 마리의 원숭이가 살고 있답니다. Ah, tenemos al mono el más pequeño del mundo, al león. ¿Dónde? Leoncito. Sí. ¿Dónde? Detrás del tronco. Ah, sí. ¿Mira? Sí, son los monos, ah, son los monos leoncitos. Sí. O también le llamamos el mono de bolsillo, ¿no? Sí. Wow, 너무 작아서 꼭 참새 같아요. 조그만 참새가 이렇게 막 있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원숭이 피그미 마모셋입니다.
15cm도 안 되는 희귀종이라 밀렵꾼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데요. 97년 설립된 이 보호소는 다치거나 무리해서 떨어져 나온 원숭이를 구조해 치료하고 재활시킨 후 숲으로 돌려보낸답니다. 깨 세소. 페레소소. 아, 페레소소. 야, 이거 나무늘보 새끼인데요. 돈데 has cogido? Allá hemos comprado, hemos rescatado. 세상 느긋한 표정으로 잠들어 있네요. 최근 무분별한 벌목과 밀렵으로 어미를 잃은 야생동물이 늘고 있답니다. 여기저기 팔려갔거나 막 진짜 사람의 음식으로 될 뻔한 이런 원숭이들이 여기서 구조를 받아서 이렇게 평화롭게 산다고 하니까 아, 앞으로 더 많은 이렇게 원숭이들이 아마존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축구장 12개 크기의 열대우림이 사라지고 있다는데요. 이 평화로운 삶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이제 아마존 정글 깊숙이 들어갑니다. 원주민들의 마을이 보이는데요. 원시의 삶을 살던 인디오들이지만 최근 의식주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Hola, buenas. Sí. ¿Cómo se llama usted? Me llamo Rona. Ah, Rona. Rona. Ah, Rona. Me llamo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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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í. Y nada más. 아이, qué bien. Sí, es gran parque. 와, 이 동네가 너무 평화로운데요. 이 밖에서 이렇게 봤을 땐 그냥 정글이었는데 보니까 여기 이렇게 아담한 축구장도 있고. 흐르는 강물처럼 지나는 구름처럼 아마존의 시간은 천천히 흘러갑니다.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는데요. 정체불명의 상자가 눈에 띄네요. 무척 귀한 건가 봅니다. 오, 이게 뭘까요? 아, 네. 꽁꽁 싸맨 모습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아, 뭔가 이 보물창고 같은 걸 이렇게 보여주시려고. 도대체 뭘까요? 아, todos son pescado. 우와. 아마존강에서 잡은 물고기들입니다. 냉장고가 없어 얼음을 넣어 보관하는데요. 아, 진짜 이 마을의 그 보물 창고네요. 이게 cómo se llama ese pescado? Arowana. 야, 이거는 진짜 그 수족관이나 그 책에서만 보던 es un adulto. O más grande. También. 15 kilos. Wow. Oh. Wow. 이거 하나면 뭐 몇 명이 먹겠는데 이거 하나면. 수억 년 전부터 아마존에서 살았다는 아로하나.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립니다. 화석은 말라. 화석은 말라. 그래서 tiene que tapar con algo porque el sol. Le derrite el hielo. ¿Y qué va a hacer con estos pescadores? A pescados. Vas a vender en el 이거 두 마리를 사서 이제 한번 맛을 보려고 하는데요. 와, 진짜 궁금하다, 이거. 빠모. 쓰이? 9,000원에 아로하나 한 마리를 샀습니다. 아로하나는 은백색의 비늘이 아름다워 관상으로 키운다고 하는데요. 오, 이 비늘이 엄청 두껍네요. 콜라겐이 풍부해 화장품 재료로 쓴답니다.
생선 쌀에 향신료 섞인 밀가루 옷을 입히는데요. 예전엔 그냥 구워 먹었지만 운명을 타고 다양한 요리법도 전해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친척간이라고 하는데요. 고추와 고수로 양념한 생선을 바나나 잎으로 감쌉니다. 바나나 잎이 그릇 역할을 한다는데요. 아, 이렇게 잎에 싸서 숯불에 이렇게 굽네요. 생선이 촉촉하게 구워지도록 숯불에 천천히 익힙니다. 아마존 생선으로 차린 푸짐한 밥상입니다. 뚜꾸나레는 아마존 베스라고도 부르는데요. 특유의 비린내 때문에 이렇게 향신료에 재워 요리한답니다. 무일 있고 사그로소. 뚜꾸나레 레이커 레이커. 아, 살이 진짜 쫄깃쫄깃해요. 그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이렇게 맛있을 수가. 그리고 요거는 아까 그 봤던 어마어마하게 컸던 그 아라와나라는 생선인데 보여. 그래서 담빔 무이리코. 아, 무이리코. 오, 이거는 맛이 치킨, 프라이드 치킨 맛인데요. 향신료 넣은 생선 튀김에 중국 이민자들이 전해준 쌀밥까지 아마존 삶의 방식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어제와 다른 아마존의 얼굴. 내일은 또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